지금 촬영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마옥사 계곡에 오시려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. 기막힌 절경을 자랑합니다. 아무리 경치가 좋다 한들 계곡에 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. 비가 내리는 후에 오셔서 시원한 물줄기도 보시고 힐링하시고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젊을 때는 이 가파른 도로도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. 그 다음은 자전거 버리고 오토바이. 오토바이 버리고 사륜 오토바이. 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저희 형님이 반대하여 시군에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그만큼 제가 이 차를 빌리는 것은 아주 감격적입니다.